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철입니다. 자, 2020년 2월 9일 일요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유튜브 일요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금요경마, 토요경마가 끝났고 일요경마입니다. 어제 금요경마에서는 시원시원하게 몇 개 좀 때려 먹었었는데 오늘 토요경마에서 깨지고 왔습니다. 뭐 아쉬운 메인 승부 두 개가 1, 3차, 2, 3차 뭐 낙마도 했고요. 뭐 변명의 여지가 없는 오늘 실패였습니다. 죄송하고 경마라는 게 뭐 이렇게 항상 부침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런 날은 아주 조철도 죽을 맛입니다. 뭐 조철이 돈 깨지는 거야 뭐 언제 찾아오면은 못 찾아오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도 전국에서 우리 팬 여러분들이 함께 손실을 본 그런 생각을 하면 조철도 상당히 마음이 아프고 기분이 언짢고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오늘 토요경마 예상 함께 해주셨던 우리 유튜브 조철스타일 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 핑계는 없는 겁니다. 뭐 1, 3차기고 2, 3차기고 자 그런 것도 다 실력이고 오늘 한타 부족한 예상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뭐 대가리도 잘 잡고 안압자리도 잘 잡았는데 엮어먹지를 못했습니다. 좀 잘 엮였으면 오늘 두구라 세구라 좀 하는 그런 경주가 많이 있었는데 자 뭐 핑계 대봐야 내 얼굴에 침 뱉는 거고 암튼 우리 조철스타일 팬 여러분들 오늘 일요경마에서 멋지게 갖다 때려 먹을 테니까 오늘 토요경마 손실분 빨리 잊어버리시고 푹 주무십시오. 조철이 많이 준비를 해놨으니까 좋은 결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 자 오늘 2020년 2월 9일 자 오늘 추천경주 조철의 실전 배팅 추천경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2경주부터 들어가는데요. 예, 2, 4, 7, 9, 11 2, 4, 7, 9, 11 부산교차가 편성이 괜찮아가지고 추천경주를 하나 더 넣었습니다. 부산 2경주, 4경주, 6경주 자 그중에 메인승부가 4경주, 7경주 네, 마지막 11경주고요. 부산경마는 초반에 좀 승부를 보겠습니다. 2경주와 4경주 메인 승부입니다. 자, 나머지 경마도 오늘 토요일 좀 열받은 거 여러분들께 따따불로 보상해 드릴 수 있도록 현장에서 한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오늘 각설하고 시간이 조금 늦은 것 같아가지고 바로 예상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아무튼 다시 한번 다짐을 하겠는데 무조건 이기는 하루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 약속을 드리면서 자 먼저 오늘 첫 번째 승부처 2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400 별정 C형으로 열리는 2경주고요. 육군의 1400 좀 딜딜한 마필들이 모였습니다. 자 이번 경주가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승부를 한번 보는 그런 경주인데요. 승부의 포인트는 김여정이가 기승을 한 8번 마 샤인파이터죠. 직전에 효정이가 안쪽 게이트에서 최적 전개, 앞선 전개 딱 붙어가지고 기가 막히게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요번 경주 1000m에서 1200도 아니고 곧바로 1400으로 넘어왔습니다. 경주 거리도 늘었고, 이게 마필이 다마가 조막땡이만한 다마래가지고, 부담 중량도 소폭이지만 좀 늘었고, 자, 선행을 또 편하게 가는 그림. 자 이게 또 문제죠. 바로 옆에 9번마 블로킹이라는 마필 조재로 기수 자 얘가 좀 빠른 그런 편성이고 외곽에 12번마 샌드파워라는 마필도 외곽에서 덮치고 날라올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이래저래 8번마 샤인파이터가 불안해 보이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직전 경주에 조철이 노렸던 한놈 조금 아쉬움이 남았던 놈인데 좀 덜 가더라고요. 자 이번 경주 8번마 샤인파이터가 대가리로 팔리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마방도 그렇고 기수도 그렇고 충분히 승부의지 감출 이유가 없겠다. 직전 경주에 좀 덜 갔던 마필 직선에서 1400
때리고 올라오면서 8번 마 샤인파이터를 잡아챌 하나짜리 달러박스 대가리가 한 놈이 있기 때문에 자 그놈을 대가리로 놓고 자 이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 들어가는데요. 아마 짭짤한 배당이 예견이 됩니다. 자 일단 8번 마 샤인파이터 충분히 오고 부러질 수 있겠다. 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자 조철의 눈깔에 걸린 하나짜리 달러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시원하게 초코 달러박스 중배당으로 한번 뚫고 갈 테니까요. 자 이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이경주 자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 자 조철도 무조건 적중으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자 다음 승부처가 4경주입니다. 4경주 국산 5군의 1200 핸디캡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이 오늘 토요일날 좀 갈증이 좀 많이 나셨을 텐데 자 요거 4경주에 여러분들께 시원하게 상한가 한구라 좀 때려 올리겠습니다. 자 5군 1200인데요 자 이번 경주 5군 1200이라서 그런지 선행마필들이 드글드글합니다. 이동진이 1번마 안목항부터 해가지고 4번마 천은짱 6번마 빅리버 8번마 질주의 꿈 9번마 파티타워 전부 앞선에 갖다 들이대는 그런 마필들인데요. 자 과연 어떤 마필이 선행을 가고 어떤 마필이 깝깝하나. 자 이번 경주도요 9번마 파워타워라는 마필이 대가리로 팔립니다. 직전 경주 용근이가 선행 쏘고 나가서 직선에서 결국은 따였던 그런 마필인데 자 훈련은 빡빡 잘 해놨습니다. 송재철이 뭐 요즘 열심히 타고 있고요. 하지만 이번 경주 선행 편성이 만만치 않죠. 안쪽에 1번, 4번, 6번 전부 발빠른 마필들이기 때문에 자 외곽에서 감아 돌아가야 되는데 자 9번마 파워타워 전개가 불투명해졌다. 근데 대가리 팔린다. 자 요 경주에 맞물려서 조철이 노리는 자 이놈은 따라가도 되고 앞에 가도 되는 한 놈 9번마 파워타워보다 자 요놈이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의 쌍복 대가리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무조건 상한가 한구라 때려야 되겠습니다. 조철의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9번마 파워타워가 부러지는 그림까지 보면서 자 예측권 20장 벤싼데 깔끔하게 조철 스타일로 한방 때릴 테니까요. 자 넘버 4 4경주입니다. 메인 승부 시원하게 상한가 한번 갈 테니까 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다음 7경주입니다. 혼합 4군의 1700 별정 B형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오늘 우리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께 두 번째 상한가 때려드릴 7경주 자 4경주와 마찬가지로 7경주도 상당한 혼전입니다. 대가리가 없습니다. 1번마 빅트리플부터 해가지고 3번마 선스타트 6번마 마이티윈 7번마 센스쟁이 9번마 행복왕자 11번마 황금럭키 자 고만고만한 마필들의 접전인데요. 자 일단은 요번 경주의 승부 포인트는 그래도 근소하게나마 9번마 행복왕자라는 마필이 직전 경주에 3착으로 올라왔었고 경주 기록도 가장 나았고 자 유승환이가 탔는데요. 자 요놈이 대가리 갑니다. 자 유승환이가 최근 들어 좀 주춤하고 있는데 기수의 상승세 기수의 슬럼프 자 요것도 꼭 챙겨갖고 예상에 반영을 해야죠. 자 9번마 행복왕자가 조철의 눈깔에는 좀 불안해 보입니다. 직전 경주 부민호 기수가 외곽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9번마 행복왕자 자 요놈을 뒤로 돌려놓고 야 요거 한 마리가 제대로 조철이 눈깔에 딱 걸렸는데요. 휴양 갔다 와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휴양 갔다 와서 상당히 컨디션이 호전세로 올라온 한 놈 자 요정도 약편성에 만나서는 요놈이 대가리 한구라 그냥 와야 된다. 뭐 안쪽 게이트 1번 빅 트리플부터 3번 선스타트 6번 마이티 윙 7번 센스쟁이 외곽에 12번 다다비 자 요중에 한 마리
대가리 놓고 때리는데요. 7번마 센스쟁이와 들어와도 분명히 항구를 하는 그런 배당이 나올 거고, 7번마 센스쟁이, 아, 9번마 행보광자죠. 9번마 행보광자 붙어 들어와도 항구를 할 거고, 9번마 행보광자가 꺾어져도 항구를 할수 있는 중배당으로, 안아를 붙여가지고,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대가리에 안아짜리 하나 붙여가지고, 자, 9번마 행복 왕자에 붙일, 그럴 주력 막건도 아닙니다. 자, 이번 경주 한 20배 정도 주력 한방 노리는 그런 경주인데요. 뭐 예측권 몇 장만 사도 그냥 상한가 한방 걸리는 짭짤한 중배당이 나오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4경주에 이어서 7경주 역시도 시원하게 상한가 한방 때릴 테니까 요놈이 벤츠 한 대다.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대가리. 한 놈, 짱짱한 놈 하나 숨어 있으니까. 행운의 럭키 세븐. 7경주죠. 자, 우리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 한구라 하는 그런 경주입니다. 7경주.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시고. 자, 오늘 네 번째 승부처가 9경주입니다. 2등급의 1600 핸디캡입니다. 자, 변수가 좀 많은 1600이죠. 이번 경주도 인기마 접전인데, 자, 이번 경주는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먹기 한 방으로 들어갑니다. 1600, 6번마 릴 패트론. 자, 이놈은 멀로가 올라가면서 마필이 완전히 살아났습니다. 33조에서, 자, 기승기수를 제대로 올려놨는데, 물론 뭐 윤태혁이도 잘 타긴 했습니다만은, 자, 멀로의 손에 딱 들어온 놈. 6번마 릴 패트론. 1600. 뭐 1800에서 경주 거리까지 줄어들었기 때문에. 뭐 현장에서 인기 1위. 대가리 팔리는 거는 분명하지만, 자, 후차권에서 찍어먹기 압축을 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승부처로 잡았는데요. 딱 때리고 받치기 두 방이면은 간단할 것 같습니다. 6번마 릴 패트론을 놓고, 직전 경주 끈기 보여줬던 1번마 레드블레이드, 컨디션 호전세로 올라온 3번마 라피더쿠스, 자, 외곽이지만 7번마 오케이킨의 추입, 9번마 골드마운틴, 10번마 초입마까지. 자, 요 중에 필요 없는 놈들 싹 잡아 꺾습니다. 싹 잡아 꺾고 깔끔하게 요거 때리고 받치기 두 방. 함부로 그냥 찍어 먹으면 되는데요. 빠따질 좀 하시는 분들은, 자, 요번 9경주에 조철하고 예측권 10장입니다. 예측권 10장. 제가 요 뒤에다가 5장이라고 써놨는데, 현장에서 보고 아마 예측권 10장으로 때릴 예정입니다. 때리고 받치기. 뭐한 7장, 3장 딱 때리고 받치면은 충분히 한구라 때려 먹을 수 있는 배당이 나오기 때문에. 자, 릴 패트론에 붙여서 딱 걸릴 한 놈. 한방딱 걸렸다. 어렵게 생각하는 경주가 아닙니다. 불안한 인기마필들 꺾고 6번마 릴 패트론 놓고 자신 있게 한구라 찍어 먹을 테니까요. 9경주 때리고 받치기 두 방.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시고요. 자, 이제 세 번째 메인 마지막 11경주입니다. 자, 국산 3군의 1400 핸디캡이고요. 자, 요거 제대로 또 하나 걸렸습니다. 9경주와 11경주 두개 승부는 대가리 놓고 후차 찍어 먹기입니다. 자, 외곽으로 밀려 있긴 합니다만은 10번마 라온 퍼스트입니다. 뭐 경주거리 1400 뛰어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최근 뭐 조시가 이빠이 올랐죠. 3연속 대가리 까고 이제 3군으로 올라왔는데 출주 공백이 조금 있습니다만은 상태 하자 없습니다. 약간의 휴식을 좀 취해주는 그런 출주 주기였는데요. 직전 경주도 박태준 기수가 뭐 원캉 여유 있는 그런 걸음이고, 자, 발빠른 마필 딱 하나가 안쪽에 있는 4번마 거센질주인데, 박으로니, 박태종이. 박태종 기수의 10번마 라온 퍼스트의 순발력이 훨씬 빠르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자, 10번마 라온 퍼스트. 자, 요놈이 갈고 넘어가서 버티기 시도를 하는 거고요. 자, 후차권에도 압축이 됩니다. 2번마 파이팅 히어로. 2번마 파이팅 히어로. 아, 1번마 스카이 돌풍도 떠벌립니다. 안쪽 게이트에서 추입으로 꾸역꾸역 올라올 수 있는 1번마 스카이 돌풍. 자, 2번마 파이팅 히어로.
다음에 4번 거센질주, 5번 다이나믹 펀치, 6번 아멘다, 9번 가온포스. 자, 요 정도 마필들 안에서 우리의 메인 한방이 결정이 되겠는데요. 자, 이 중에서 불안한 인기마 또 하나, 이게 대길이 갈것 같은데,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한 9번마 가온포스. 대길이 갈것 같아요, 요게. 현장에서 또 문세영이 타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완전히 꺾거나 잘해야 이건 본전입니다. 조철의 이 실전 배팅 UCC에서는 함부로 완전히 꺾는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기가 깝깝스럽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시기 때문에 혹시나 들어오면 또 조철이 이 자식아 너 믿고 이거 꺾었다가 말이야 좆됐단 말이지. 조철도 그런 게좀 부담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스럽게 밥치기나 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현장에서는 이거 꺾고 갈 공산이 큰데, 자, 가장 불안한 인기. 왜 그러냐면 이게 대길이로 팔리기 때문에 불안화되는 겁니다. 자, 이번 경주 9번 마 가온포스가 오는 그림이 무슨 그림으로 오겠습니까? 얘도 앞을 가야 돼요. 그런데 안쪽에 뭐 2번 파이팅 히어로, 4번 거센질주도 총알이죠. 거기에 10번 마 라운포스도 총알이지. 얘는 지금 전개가 나오는 것 같지 않습니다. 2연타 때리고 직전 경주에 빅투아르가 자빠졌는데, 자, 9번 마 가온포스 불안한 인기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11경주 10번 마 라온포스트를 대가리로 놓고 예치권 20장 시원하게 펜스 한대 때리러 갈 테니까, 자, 1,000만 원 돈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천 11경주 메인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주시고. 자, 이제 오늘 부산, 금요일날 부산 경마 성적이 좀 괜찮았는데, 자, 오늘 토요 경마 아쉬웠던 거, 이거 부산에서 또다 때려 먹겠습니다. 부산은 2경주, 4경주, 6경주인데, 2경주, 4경주가 메인입니다. 자, 먼저 2경주입니다. 국산 오군 1400 핸디캡. 자, 부산 2경주. 자, 오늘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또 시원하게 한방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승부의 포인트는 1400인데요. 자, 유현명이가 기승을 한 6번 마 페르디도 로켓. 야, 이게 직전 직전 꾸역꾸역대고 송경인이가 두번 타고 2착 2착. 제가 볼 때는 차분하게 잘 타낸 것 같은데, 자, 민장기 마방에서 이번에 유현명이를 태워놨는데, 자, 조철이 생각할 때는 이거 기수 잘못 태운 것 같다. 제가 볼땐 그렇습니다. 뭐 부산 넘버원 유현명 기수긴 하지만, 자, 6번 마 페르디더 로켓이라는 마필은 앞에서 흔들어 버리면 뒤가 없는 마필인데, 유현명이 기승 스타일이 어떻습니까? 일단 무조건 앞에다 붙여놓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안쪽에 1번 마 미스터 한센, 2번 마 투투 페어리, 3번 마 파워 원더풀 다 발빠른 마필들인데, 지가 선행은 언감생심이고 송경인이처럼 꾹 참고 올수 있겠느냐, 유현명이가. 저는 유현명이가 취입으로 날라 들어오는 거는 진짜 1년에 몇번 볼까 말까죠. 여러분들도 그러실 겁니다. 자, 6번 마 페르디더 로켓. 기승기수가 이번 경주는 제가 볼때 실패작인 것 같다. 거기다 부담 용량도 57, 1.5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이런 마필이 현장에서 대가리로 깜빠닥 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한방 때려야 되겠다. 무조건 한방 때려야 되겠다. 자, 6번 마 페르디더 로켓보다 상태도 좋고 조건도 좋고 능력도 때리고 나올 수 있는 아나짜리 메인 승부 대가리입니다. 자, 이번 경주 무조건 이거 한골한거 같은데. 자, 6번 마 페르디더 로켓. 남들이 나 인기 1위로 보던지 말던지. 자, 여러분들은 현장 배당판을 의식하지 마시고, 자, 조철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메모를 잘 해놓으십시오. 현장에서 6번 마 페르디더 로켓이 대가리 팔릴 건데, 자, 불안한 인기 1위다. 자, 이렇게 메모를 해놓으시고. 자,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도요, 몇 마리 없어요. 1번 마 미스터 한센, 2번 마 투투 페어리, 3번 마 파워 원더풀, 5번 마 샤이닝 아이, 7번 마 보온마타. 자, 외곽에 있는 8, 9, 10, 11, 12. 싹! 잡아 꺾으면 되겠습니다. 싹 잡아 꺾으시고, 안쪽에 있는 말들 중에 조철의 달러박스 대가리, 페르디도
포머로이, 아 페르디도 로켓 요 놈을 때려잡으러 갈 벤츠 한 대짜리 달라박스 쌍복 대가리 놓고 자 부산 이경주 멋지게 상한 간방 또 올릴 테니까 자 부산 이경주 자, 현장 예산 꼭 참고해 주시고 재응원들도 많이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부산 이경주였고요. 자 부산 연타 메인입니다. 4경주입니다. 아직 오늘 부산 잡대리를 또 싹 해야 되겠는데 네, 혼합 4군의 1600으로 열리는 별정 B형 자 이번 경주도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방 찍어 먹는데 자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 먹기입니다. 직전 경주에 정우주 기수가 타고도 조시가 올라왔던 모습 보였던 자 바로 11번 마 영원 자메이카입니다. 1조 백광열이네 진겸이 뭐 승부 의지 뭐 규정 기수죠 진겸이 자 4키로 부담 중량이 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나머지 마필들의 능력이 다 얼레벌레 하기 때문에 11번 마 영원 자메이카도 아마 현장에서는 단승식 배당도 꽤 높을 겁니다. 하지만 요번 경주 능력상 대가리는 11번 마 영원 자메이카다. 상태도 좋고 훈련시 모습도 좋고 자 11번 마 영원 자메이카 메인 승부에 쌍복 대가리 놓고 자 후차권 찍어먹기 한 방인데요. 자 1번 마 인디안 강자 2번 마 무패 찰리 3번 마 메가썬더 5번 마 로사 7번 마 강한 질주 8번 리버스 스윗 12번 마 한센 플래시까지인데 싹 정리해야죠. 싹 불안한 인기 마필들 이놈저놈 얼레벌레 다 팔리는데 자 그 중에서 아마 대끼리가 이게 3번 마 베가썬더 같아요. 또 유현명이가 탔고 직전에 공백 이후에 나와서 2차에 성공을 했고 야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복귀를 한번 좀 해보십시오. 3번 마 베가썬더 직전에 막 그야말로 최적전계 2번 게이트에서 쥐어짜고 궁대이 터지게 때리고 들어왔는데 경주거리가 이게 1600으로 늘었습니다. 3번 마 메가썬더가 선행만 편하게 받으면 그나마 좀 나은데 자 외곽에 두 놈 11번 영원 자메이카 12번 한센 플래시 얘네들 둘이 빠르죠. 외곽에서 비비고 넘어간다든지 경합한다든지 더군다나 경주거리도 늘었는데 거기에 앞말 4세짜리입니다. 순놈들 불알쟁이들 틈에 끼어가지고 3번 마 베가썬더 자 불안한 인기 대길이다 불안한 인기만 말씀드리고 자 또 하나 꺾고 가야 되는 마필이 바로 7번 마 강한 질주죠. 7번 마 강한 질주 얘도 현장에서 뭐 꿀럭꿀럭 조금 팔릴 건데 얘는 어부질이나 올라올 수 있는 마필입니다. 7번 마 강한 질주 자 요놈도 꺾고 가고 자 3번 7번 두 놈을 좀 약하게 보면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찍어먹기 한방 예측권 20장 들어갈 아나짜리 한 놈 조철이 잘 챙겨놨으니까 자 부산 4경주 메인 A급 한구라 했다 대가리 11번 마 영원 자메이카 놓고 찍어먹기 한방 자 4경주 현장 예산 꼭 참고를 해주시고 자 이제 부산 마지막 승부처 부산 6경주입니다. 자 1등급의 1800 챔피언십 핸디캡 자 이번 경주 대통령배 우승을 했던 6번마 뉴 레전드가 나왔습니다. 대통령배 조철도 역시 6번마 뉴 레전드를 놓고 한구라 했던 그런 기억이 나죠. 자 출주 공백이 있습니다. 대통령배 뛰고 나서 쭉 공백인데 뭐 상태가 어디가 안 좋거나 뭐 이상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마필 휴식 차원에서 6번마 뉴 레전드 그래도 요하니스 기수 뭐 궁합을 잘 맞춰왔던 그런 기수기 때문에 부담 중량이 뭐 1kg 정도 늘었는데 다른 마필들에 비해서 능력상 우위에 있다. 6번마 뉴 레전드 대가리고요. 자 이번 경주도 선행 경합이 치열합니다. 4번마 아메리칸 파워 6번 뉴 레전드 7번 무한열정인데 자 이 7번마 무한열정도 직전 경주에 요놈 꺾어 우리가 메인 한방 제대로 갖다 때려 먹었던 말이죠. 땡큐죠. 7번마 무한열정. 하지만 요번 경주는 직전에 앞선에서 괜히 김철호가 좀 서두르면서 무리하면서 우리 막권을 도와줬습니다.
재범 경주 차분하게 따라가든지 선행을 편하게 받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고, 공백 이후에 이제 두 번째인데, 인코스 2점, 기습 선행 때리고 나갈 1번 마, 신라의 전설도 가능한 마필이고, 자, 이 3번 마 메이저 알파도 직전 경주 12월 15일 날, 예. 아니죠, 12월 15일 날, 이제 대상 경주에 나가서도 끈끈한 모습을 보였고, 다시 한번 인코스로 들어왔고요. 직전에 호전된 모습 보인 4번 마 아메리칸 파워도 있고, 7번 무한열정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 10번 마 로칸 세븐이죠. 자, 이것도 우리한테 또 한구라 때려준 놈, 메인 한방, 10번 마 로칸 세븐. 적정거리 만났습니다. 외곽 선입으로 다시 한번 직전 경주만큼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는 놈이다. 자, 이 정도로 후차권 압축을 하는데, 자, 6번 마 뉴 레전드, 뉴 레전드 대가리를 놓고, 자, 불안한 인기 마필들 싹 꺾고, 자, 때리고 바치기, 예, 예측권 다섯 장만 갖다 찍어 발라도 충분히 한구라 할 수 있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자, 부산 6경주, 예, 6번 마 뉴 레전드, 자, 요 놈을 대가리 놓고 후차 찍어먹기 한방 들어간다. 자, 요거 뭐 적중은 필연이고, 주력으로 한방 갖다 꽂으면 짭짤하게 한구라 할 수 있는, 자,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부산 6경주, 자, 오늘 세 번째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2월 9일 일요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함께 해봤는데, 자, 오늘 나머지 경주도 좋은 경주가 많습니다. 조철이 아주 칼갈고 준비를 하고, 오늘 토요일날 좀 조철도 손실을 좀 봤기 때문에 내일 일요 경마에서 여러분들께 플러스 알파 붙여가지고 오늘 토요일날 손실 본 거, 뭐 금요일날 이긴 거는 상관없습니다. 이긴 것도 잊어버리고, 토요일날 진 것도 잊어버리고, 자, 일요일날 새 마음으로 조철이 깔끔하게 유튜브 조철 스타일, 멋진 조철 스타일로 한구라 때릴 테니까, 자, 2월 9일 일요 경마 승부처, 자, 2경주부터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2, 4, 7, 9, 11. 2, 4, 7, 9, 11. 그 다음에 부산교차는 2경주와 4경주, 6경주. 자, 이렇게 들어가고. 자, 메인 승부가 4경주, 7경주, 11경주. 그 다음에 부산 2경주와 4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 이제 일요 경마 실전 배팅 예상 모두 마치고, 자, 요 방송 보시면서 좋아요 하나씩 눌러주시고, 자,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 자, 이제 5,000명 몇 분 안 남았더라고요. 구독 5,000명. 자, 오늘도 제가 이놈이 대가리 올려드린 놈 2억이 깔끔하게 들어왔죠. 아, 꼬랑지가 삑사리가 나가지고 못 먹었는데, 아무튼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알람까지 좀 챙겨주시면서, 자, 2월 9일 일요 경마 조철의 토요 경마 예상 모두 마치고, 내일 현장에서 멋진 실전 배팅 마번으로 여러분들께 한구라 듬뿍 안겨드릴 테니까, 자, 응원들 많이 해주시고, 자, 조철도 내일 씩씩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